지난 주말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년 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검찰의 법조농단이 종식되고 국민 위에 군림해온 특권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소불위 검찰 특권의 근원이었던 과잉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와 같은 고질적 병폐가 청산될 것입니다.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찰 입맛대로 별건 수사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입법저지 폭력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폭력과 막말로 의사를 방해하는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국회,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차만 손가락을 폈다고 적반하장으로 조롱하는 그 수준 역시 참 보기 딱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법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윤석열 내각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19명의 후보자들을 보니 인사청문 명단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수사 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전관 비리, 병역 비리, 부동산 재상 증식, 탈세, 업무 추진비 논란, 아빠 찬스 등 범죄 혐의자들로 가득 채워진 비리 만물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장면 시켜 먹으며 압수수색에 뜨거웠던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대로라면 인사청문회보다 수사 소환조사를 해야 할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전관을 악용한 고위공직자의 부정축제 방지를 위해서 한덕수 방지법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9년 동안 대형 로펌 등 전관 예우로 챙긴 금액은 무려 46억 원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국민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평생을 저축해도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전관 예우가 아닌 전관 비리라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한덕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국민검증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에 대한 국민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선출된 이 후보들이라 가구가 더욱 새롭습니다. 철저한 반성을 다져서 혁신 지방자치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자치분권을 확대, 지역 대전환으로 골고루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불안한 윤석열 정권의 독선부터 지방자치와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채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임기 시작이 일주일 남았는데 정부 출범 준비는 팽개친 채 팔도를 유람하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아 헤매다 결국 선거도 국정도 실패했던 전직 대통령의 우울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운동 아니냐 이렇게 묻진 않겠습니다.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어퍼컷 세레머니인지 뭔지 아직도 국민을 향해 주먹질하고 다니는 것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 화합이 되겠습니까? 낮은 당선인 지지율이 걱정이라면 철석같이 약속했다가 벌써부터 슬그머니 뒤로 빼고 있는 공약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1천만 원 지원 약속, 군장병 월급 200만 원 보장 약속,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 이런 국민께 했던 약속이나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